이사주는 금년 정유년에 감옥 가 있습니다. 사주는 좋아요. 근데 사주가 좋아서 자칫하면 감옥 갈 수 있다. 국무총리에도 감옥 가잖아요. 한명숙 총리 했죠. 감옥 가서 지금 3년 이빨 때우고 그냥 금년에 이제 출소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주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감옥 갈 때는 감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감옥을 언제 어떻게 가느냐? 그건 저희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술중 술신전무. 자, 진술충묘는 잡기월이기 때문에 격잡는 부위에 좀 복잡해요. 그래서 무토가 통한되면 1번, 신금이 통한되면 2번. 이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잡기월은 여기가 중기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강한 거 위주로 길을 잡는다. 사령일수도 신금이 9일, 정화가 3일, 무토가 18일이에요. 이기 때문에 순서는 이렇게 잡는다. 이 3번. 자, 이게 없을 경우에는 뭘로 잡느냐? 경금도 잡는다. 이게 없을 경우에는 병화도 잡는다. 이게 없을 경우는 기토도 잡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니까 여기서 경금도 통한되고 기토도 통한돼요. 실제적으로 이게 4번, 5번, 6번 순으로 잡습니다. 그럼 이사주는 수월이면 경금의 자기 계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금이 격이 되겠다. 그래서 정재격이 되겠다. 정재격에 정관을 용신한다. 이거 정사주예요. 그게 또 인성까지 있어. 인성까지. 편인. 정재격에 정관을 용신할 수도 있고 인성을 용신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있어도 돼요. 둘 다 있어도 되는데 재와 인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재인 불에 하면 대부 한다고 했고. 자, 재끼의 성격 요인. 재끼는 첫째로 정관을 쓴다. 이때 식상 없애야 돼. 두 번째, 식상을 써요. 이때는 정관이 없어야 돼. 편관에서 돼. 편관은 재산하니까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인성을 쓴다 그랬어. 재와 인이 불애하면 서로 장애가 되지 않으면 재와 인이 접 붙어 있다 이거요. 이건 소부한 거였어. 자, 네 번째는 편관도 써요. 사치 잘못하면 재생산인데 편관을 쓸 때는 조건이 있어. 재와 편관이 붙어있지 않고 비겁이 있을 때. 재성 입장에서 보면 편관은 자기를 지켜준다. 재성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비경급제인데 비경급제를 편관이 꼼짝 못하게 눌러준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비겁이 있어야, 비겁이 있을 때 편관은 비겁을 눌러주는 작용을 하지, 비겁이 없으면 편관은 재성의 시험을 받아서 일관을 두들겨 펴는 역할밖에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천간에 식상 플러스 비겁. 지지에 관살. 이 편관이 있어도 되고, 정관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관살이 있을 경우는 대부귀한다고 그랬습니다.
공급쟁자라도 식상이나 관살이 있으면 괜찮아. 성격이다. 식상이 있는 건 식상에서 계속 재성을 생해주기 때문에 그렇고, 관살, 정관이 있거나 편관이 있으면 공급쟁자를 눌러주기 때문에 재성이 살아나기 때문에 괜찮다. 그 다음에 일간과 합할 때, 재성이. 이 재성이라는 건 돈이라는 건 내게 돼야지. 남에게 돼. 남의 지갑에 있는 건 내 돈이 아닌데. 내 지갑에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지. 남의 지갑에 있으면 내게 아닌데. 자, 이게 성격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를 보니까, 술 중에 정화는 비겁이니까 경을 못 잡아요. 우토도 없어 경 못 잡아, 신금도 없어 못 잡아, 경금이 자기 계절 수로지니까 기토보다 우선해서 잡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정제격의 경이 됐다. 정제격에 뭐가 있으면 성격이라고 했어요? 식상이 없이 정관이 있으면 성격, 또 인성, 인성이 재인불에, 일간을 살려주고 재인불에 했다 이거예요. 이것도 성격. 그래서 정관과 식상은 서로 상충되지 않기 때문에 둘 다 용신으로 성음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일간 재격의 편견을 용신한 이유는 일간이 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주에는 지금 항상 재격, 정관격은 주의해야 될 게 운에서 더 이상 신약하게 만들면 안 돼. 이렇게 신약한 사주. 정화가 술토에만 통근을 해요. 이 인생이 아니에요. 잠깐만. 인생이 아니고 이게 식신이네. 식신. 자, 이 경우는 정관을 용신해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식상이 없으라고 조건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공식적인 얘기고, 여기서는 왜 그러냐면 기토가 식신이 재성이 가까이 있으면 재성부터 생각을 해요. 정관이나 편관을 극하는 거는 나중에 하고, 그래서 이사주는 식신이 재성을 생하고 재성이 정관을 생하는 통방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격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런 운들은 일관을 신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잘 안 좋아요. 이런 운도 좋습니다. 이때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 이유는 정화가 그렇지 않다고 침략합니다. 술퇴만 통, 월지만 통을 하고 있는데 계속 관상으로 먹는 거. 이때는 괜찮았어요. 이때는 기토가 개수를 날리고 정관을 남겼기 때문에 이때는 좋아. 이때는 좋은데 나머지 운들은 별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66살이에요. 66살 임진생이구나. 그러면 진경운으로 넘어왔어. 진경운으로 왔는데 금년 정유년에 감옥을 간다. 자, 감옥을 가게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정관이 웃길 때, 중간이 극을 당할 때, 편관이 강해질 때, 그 다음에 형살이 강해질 때나 형살을 만들 때, 또 간혹 망신살,
망신사 의독하면 가는 경우도 있어요. 망신사. 망신사는 쪽팔리는 거거든. 그래서 망신사는 쪽팔리는 게, 쪽팔리게 되는 경우인데, 이거, 이 운에도 강우입니다. 자, 이 다섯 개에 해당이 되면 그 해는 감옥행 조심해라.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감옥에 안 가면 자, 감옥행 이런 운에 올 수 있는 게 첫째 감옥행, 두 번째 소송, 송사 붙는다. 세 번째 사고 난다. 네 번째 손재. 소송, 송사 붙으면 손재 변호사 사야 되잖아요. 그죠? 감옥행 가서 변호사 사야 돼. 손재가 따라와. 그 다음에 자연재해도 들어간다. 요런 운에는 요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 이 말. 자, 그런데 이 사주는 어떤 상황이 왔나? 이 사주에서는 이 정관이 묶일 때가 왔다. 자, 금년이 정유년이에요. 비견이 들어왔는데, 비견이, 총님이 비견이 들어왔는데, 정화가 임수하고 합을 해서 정관을 묶어버렸어요. 자, 정관은 뭘 의미하냐. 정관은 일간이 똑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또 질서를 잡아줘. 또, 정관은 법질서예요. 법질서, 통치, 법질서, 규법.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한 임금의 비유로 합니다. 임금이 손발을 묶고 그래서, 그러면 임금이 손발을 묶은 놈은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또, 똑바른 길을 가게 과걸자 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면 결국은 법을 파괴하는 것이고,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 결국 감옥을 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사주에서는 이 정관이 묶일 때에 해당돼서 분명히 사람이 감옥을 가게 됐다. 항상 사주에 이와 이 사람처럼 사주에 정관이 있는 사람은 정관이 운에서 들어오면서 묶지 말아야 되고 또 사주에 정관이 없는 사람은 자 여기서 정관이 임수가 없다고 보면. 임수운에서 어떤 상황이 만든 임수운에서 일간과 합을 하는 건 괜찮아요. 일간과 합. 그러니까 일간과 합을 하는 건 괜찮지만, 일간과 합을 하지 않는 경우는 정관이 묶이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운에서 들어오는 정관이 나의 법질서를 유지하기로 왔는데 묶여버렸어. 그리고 법질서를 위반해버렸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법을 위반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법을 위반하면 결국은 감옥을 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금년에 세운에서 왔어요. 세운에서 왔습니다. 작년에는 운이 좋았어요. 병화가 들어와가지고, 작년에 병신년이 들어와가지고 병화가 편관인데, 기토한테 깨졌다. 식신한테 재살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토한테 깨지기 때문에 작년에는 좋았지만, 같은 환대. 병화가 들어올 때는 좋았는데, 정화가 들어오니까 감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의 용신을, 당신 용신이 뭐냐? 제가 목입니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게 아니고, 내가 용신이 뭐가 됩니까? 내가 정관운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혹은 편관운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 얘기를 물어봐야 된다. 역설인들도 말이지, 당신은 목이 용신이야, 하가 용신이야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실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죠. 정관이 용신이야. 당신 사주는 상관이 용신이야. 그런데 운에서는 뭐가 들어오는 게 좋아? 운에서 상관이 용신이기 때문에 당신은 인성이 들어오는 게 좋아? 혹은 편관이 들어오는 운이 좋아?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지 자주를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주를 잘못 본다. 그래서 이 사주는 결국은 정관이 합거되면서 정관이 이걸 합거라고 해요. 합거됨으로써 정관의 구실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으로서 감옥을 가게 되는 그런 케이스에 들리는